윤택의 집 없는 식탁은 말이죠. 오늘도 열심히 달려서 지붕이 없는 곳을 찾아왔는데 포장마차촌이 있어요. 가고시마에 포장마차촌. 아, 이런 데구나. 이거 굉장히 반갑다. 여기 옛날에 그 생각나네. 종로 피막골. 예? 종로 피막골 같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TV에서 많이 본 그런 그림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우 발음 좋아요. 한국 사람들 많이 와요? 한국 사람들. 니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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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혼진. 혹시 이거 아세요? 이거? 윤택의 지붕 없는 식탁. 네. 오, 여기 계속 있구나.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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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 이렇게 발음이 좋아? 한국 거진데.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미나입니다. 미나. 뭐라고? 에너지 좋아. 자, 따라해서요. 따라하세요. 윤택의. 윤택의 지붕 없는 식탁. 오!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 혹시 슈즈 좋아해요?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 Sorry, sorry, sorry. 알아요? 네. 아, 네, 그럼 하나 보여주고 가자.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 가수. I like you. 유매. I like your hair. 아, my hair? Yeah. 아, 터치. Yeah. 터치. Oh. 소프트. 여기 있네. 아, 머리 피었구나. 여기 있어, 이거 똑같은 거. 야, 좋다. 오늘 윤택의 지붕 없는 식탁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수. 좋았어. 아휴, 나도 어쩔 수 없나 봐. 제일 반갑게 맞이해준 사람한테 오네. 감사합니다. 일단 돈까츠. 아, 매운 거 좋아해요. 진짜 매운 거 좋아해요. 네, 제일 매운 거. 네. 햄버거. 햄버거 좋아. 햄버거. 오케이. 내가 그랬어 여기. 내가 나랑 똑같은 가게. 내가 그랬어. 안녕하세요. 반갑다. 웬일이야. 반가워요. 집에서 왔어요. 아니, 놀러 온 거예요? 아니면 여기 살아요? 놀러 왔어요. 뭐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죠? 나 지금 막 시켰는데 같이 먹을래? 돈 아껴야지. 내가 보니까 학생인데. 학생 맞죠? 학생이 돈이 어딨어. 알았어요. 네. 생각나면 와요. 알았죠? 네. 자, 잠시만요. 한번! 이제 빵을 찌르려 견디게 ください! 아리가또! 고생해봐! 감사합니다. 야, 이거 거의 락커네, 락커. 어우, 락커 수준이야. 어우, 냄새 일단 좋아요. 좋아요. 냄새 좋고, 양배추, 양파, 그 다음에 토마토 하나 걸려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채소랑 같이 한번 올려서, 네. 오, 야, 맛있다. 소스도 아주 적당하네요. 게다가 두툼한 게 참 마음에 들어요. 이게 두께 보이죠? 두께. 이게 얼마예요? 750개. 상대적으로는 비쌀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참 마음에 들어요. 합격!
합격. 봐봐, 이거 다 먹고 가는데 다음 거 안 나와요? 끊어지면 혼나? 아, 뭐, 어, 안녕하세요. 네네네. 아, 반가워. 야, 악수나 보라, 악수나 그래. 네. 야, 이거 웬일이야, 일본에서. 아, 여기 왔어요. 산소도 안 계시고. 어. 자,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윤택의 지붕 없는 식탁. 자, 모든 음식이 지붕이 있어야 맛있을 거예요. 지붕이 없는 곳에 먹었을 맛있을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느냐, 이거. 괜찮은 얘기인데? 괜찮은 얘기인데? 내가 이거 먹고 어디 계시는지 찾아가서 한번 5번. 내가 5번 갈 거예요? 알았어요. 5번에 제가 맛있는 거 사서 갈게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가우니까. 예, 예. 자, 자, 알겠어. 맛있게 드세요. 예. 네. 아, 좋아요. 네. 어? 아, 요게 지금 한번 보니까 고춧가루가 엄청 들어갔네. 한국 사람들이 매운 거 좋아하니까 그냥 막 뿌린 거지. 근데 저도 며칠 투어를 하면서 매운 걸 자꾸 먹고 싶더라고. 매운 게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매운 걸 한번 시켜본 거예요. 이거 한국 사람들이 찾는 메뉴죠? 아, 그래, 신메뉴인데. 신메뉴니까 제가 먹어보고 평가를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 없으면 돈 안 낼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가 한번 봅시다. 일단 한번 봅시다. 자, 어우, 많이 떴다. 야, 이거 내가 일단은 냄새로서는 좋은 평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무조건 맵다고 맛있는 건 아닌데. 맛있네. 이 정도면 먹을만해요. 근데 안 매워. 문제는 안 매워. 지금 무슨 맛이냐면 가장 연상되는 맛은 떡볶이입니다.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차라리 떡볶이 맛으로 갔으면 하는 거예요. 슈가. 슈가. 자. 아니, 여기네, 5번이? 네. 좀 바로 앞이네. 네. 네. 아, 좋아요. 네. 어? 맵진 않아. 슈가. 자. 설탕 넣었어요. 자. 네. 우마이. 우마이. 아. 야. 맛있네요. 혹시 이거 먹어봤어요? 이온지마 그래도 수고해 가라이기 때. 안 먹어봤다면서 먹어봐요. 먹어봐요. 안 맵다니까. 야. 안 매워. 액션. 매워? 안 먹어. 못 먹어요? 야, 이 희한하네. 이게 맵다고 그러네. 나는 다음부터는 꼭 설탕을 한 숟갈 꼭 넣으라고 얘기해 주세요. 두 스푼 그라이 이랬다 호가 우마이다.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이거. 떡볶이 맛. 어, 이거 완전 매력적인데, 이제? 이 집도 내가 하나 살렸네. 아, 나 진짜 이렇게 잘. 정말. 나 혼자만의 생각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야, 안녕하세요. 어, 깜짝이야. 어, 안녕하세요. 네. 어디 세웠어요? 한국 어디? 서울이요. 서울. 좋아, 좋아. 어떤 관계예요, 이게? 엄마랑 딸내미 줄. 어, 첫째, 둘째? 왜요? 이리 와봐요. 반가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귀여움 받고 있어. 너무 귀여워. 어떡할 거야. 몰라. 아, 맛있게 드세요. 네. 네네. 네. 아유, 귀여워라. 아우, 어쩜 저렇게 귀여워. 응? 돈까스 네. 돈까스! 돈까스! 아, 오케이. 이거 봐요. 이거 굉장히 도톰한 살. 처음에는 소금을 좀 찍어 먹어보라 그래서 소금을 찍어서 먹어볼게요. 오, 야, 좋다.
나 이런 돈가스 진짜 좋아해요. 돈가스 맛있. 돈가스. 소금을 찍어 먹으니까 굉장히 맛이 더 담백해지는 거 알아요? 치킨 있잖아. 치킨은 소금을 찍어 먹잖아. 돈가스 소스. 이 돈가스 진짜 맛있다. 야 이거. 야 이것도 특별하다. 왜냐면 돈가스에 이런 비계가 없거든요. 예? 야 보세요. 이 부분 혹시 돈가스집 하시는 분들이요 참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비계 부분을 살려서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새로운 맛이네. 진짜로 새로운 맛. 야, 하늘과 맞닿은 이 느낌. 응? 역시 모든 음식은 지붕을 없애는 순간 100배 더 맛있다. 아, 미안해 이거 다 빠졌다. 100배 더 맛있다. 응. 100배 더 맛있다. 100배 더 맛있다. 더 세게. 100배 더 맛있다. 100배 더 맛있다. 그렇지. 그렇지. 아, 일단 여기서 되게 지금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네, 가 보시죠. 봐. 여기는 어떤지 한번. 아니네, 어떤 가게? 회사 동료들. 회사 동료들. 오, 원래 회사. 아, 전 회사 동료. 어, 이제 그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좀 벗어났나 보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이 다니지. 정리당하고. 정리당하고, 네. 야, 그래서 회사 좀 씹으면서. 네. 저는 회사님 욕 좀 해도 돼요. 야, 이씨! 흔들지 마라! 빗거리에서! 죽는다! 아니, 우리가 이런 좀 배짱은 있어야지. 비굴하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부당한 거 있으면 강하게 얘기하고, 그 안 맞다, 나가라면, 그래, 너 여기밖에 없냐? 나오는 거지. 자, 진짜 반갑습니다. 네. 진짜 반가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붕 없는 네. 식탁 화이팅! 그렇지. 지붕 없는 식탁 화이팅! 아, 이거 한 번만 해줄래요? 지붕을 없애는 순간 하면은 100배 더 맛있다! 아,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다 같이. 자. 모든 음식은 지붕을 없애는 순간 100배 더 맛있다! 100배! 이야, 끝에 살렸네. 아, 분위기 좋아. 좋아. 또 한번 가봅시다. 가봅시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아까 잘 하는 맞아요. 야, 한국어 보다 개꾸나 유명한 코미디언. 유명한 시도. 아, 예. 다시 유명했을 때. 신선한 신선한 오케이 브라보 TV I'm comedian 슈퍼주니어 네 가수 아 반갑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태프 윤택의 집 없는 식탁 구독 좋아요 구독 안 드시 눌러주세요. 구독.